오늘 시장에서 공략할 만한 좋은 종목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장 선발 종목입니다. 오늘은 SK증권 이천 지점의 서영원 차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차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공략을 해볼까요? 네,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넷마블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. 네, 게임주 넷마블 주었는데 곧 있으면 이제 지스타가 또 부산에서 펼쳐집니다. 관련해서 살펴볼 모멘텀들 체크해볼까요? 네, 우선 게임주들 최근에 좀 저점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게임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실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킹아서 레전드 라이즈라는 신작을 11월 달에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스타를 맞춰서 좀 공개 예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반영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킹아서에 대한 흥행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오면서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도 리포트로서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구간에서 뭐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. 최근 현재 지스타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모습들은 아니지만 지금 신작을 출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넷마블도 좀 순환매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넷마블을 골라주셨는데 오늘 뭐 게임주들이 또 약간 눌리기도 했어요. 가격 전략 오늘 또 접근해도 괜찮을까요? 네, 우선은 뭐 전일 종가 기준에서 이하권이면 뭐 충분히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현재 5만 원 후반대에서는 장기 평선에 대한 지지대도 확실히 좀 형성이 돼 있는 만큼 5만 원 후반대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우선 단기적인 6만 5천 원 잡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술적 이탈 자리 5만 5천 원을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해 나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6만 원 근처에서 계속 매집해보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